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벌써 5년 전입니다. 자크 로게,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이랬죠. 평창. 네. 온 국민이 환호했고요. 그동안 관계당국이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잘 하고 있을까요? 아무 차질 없이 본대회 잘 치러서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D-Day까지 735일 남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집중 인터뷰합니다. 귀성길 도로도 시원하게 뻥 뚫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로 귀성 귀경길 소요 시간 가져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대체 공휴일까지 닷새죠. 그래서 지난해 설보다는 차량이 분산돼 최대 2시간가량 귀성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고속도로는 설 하루 전인 7일 오전 가장 혼잡할 것이란 정부 분석이고요. 이때 서울에서 부산은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은 3시간, 대전 2시간 40분 예상됩니다. 반면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복잡해져서요. 20분에서 40분가량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귀경길은 설날인 8일 오후 기준 서울로 향하는 승용차가 부산에서는 6시간 40분, 광주에선 5시간 40분, 강릉 4시간, 대전에서 출발하면 3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모튼 핫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는 지금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해 11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쭉 바쁜 일정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간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지연되어 왔던 각종 현안을 파악하면서 예.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저희가 또 경기장 건설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유관기관의 그 협업 체계를 그 강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취임 당시에 그 첫 테스트 이벤트의 개최의 장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았던 정선 스키장의 목표 기한 내 건설에 무엇보다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프라 시설, 경기장 같은 것들이 네.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어렵지 않겠느냐. 뭐 북한과 공동 개최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테스트 이벤트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테스트 이벤트는 저희가 올림픽 본대회를 앞두고 그 경기 시설과 경기장 그리고 코스 등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범 경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 올림픽 시범 경기 또는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테스트 이벤트가 금년 2월에 정선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4월에 아이스 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총 28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 이 28개의 테스트 이벤트는 월드컵 대회가 14회, 또 세계 선수권 대회가 5회, 기타 코스 점검 대회가 9회로 해서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경기 종목으로는 이 스키 스노보드, 또 예.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같은 설상 경기하고 아이스 하키나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 트랙과 같은 빙상 경기로 나누어서 예. 그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FIS 스키 월드컵이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뭐 어느 정도 그 특히 이제 그 공사 일정 등이 네. 좀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네. 경기장 건설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좀 가능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한 1,560m 그 산 위에서부터 2,600m의 활강 코스를 만들고 이것이 표고차가 한 825m나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최고의 급경사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스키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인데 예. 2014년 5월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환경훼손 논란과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해서 공정이 상당히 늦어졌고 예. 또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한 22일 동안이나 비가 내려가지고 이 산악지로 장부 투입이 안 돼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 IOC라든지 국제스키연맹 또 언론 매체에서 정상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의적 입장이 확산되었는데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강원도와 공사 관계 기관 및 업체 모든 직원들이 예. 야간 공사를 하고 또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말, 신정 연휴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총력을 쏟아부었고 또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 문화정부기관의 격려와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결과 지난 20일 날 국제스키연맹에서 코스 승인을 했고 이제는 월드컵 경기를 해도 전혀 손색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평가를 내려서 이 정상 개최로 갈 수 있는 반전을 이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올겨울에도 네.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리고 너무 그 추위가 늦게 와서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뭐 산천어 축제랄지 이런 지자체 축제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에 열립니다. 2월. 예. 2018년 2월에 열리는데 이때 만약에 좀 눈이 안 온다든지 예. 뭐 좀 날이 안 춥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예. 그 인공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영하 2~3도, 예. 마이너스 2~3도이면서 습도가 한 60% 정도 돼야지만 눈을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이 12월 달 그 중반 이후로 해서 너무 고온다습해가지고 예. 이 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저희 직원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그 이후로 그 기상이 좀 좋아지면서 이미 저희가 그 제설은 전부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2m의 눈을 다져야 되는데 주 경기 슬로프는 물론이고 예. 워밍업 연습 경기 코스 운영 도로까지도 완벽히 돼 있기 때문에 그 2월 달에 다소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경기 치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 힘들었던 점이 무엇일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이런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가 치러질 때는 그 국제 규약 같은 거, 기준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걸 맞추기가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국제 그 규정에 의하면은 그 이제 곤도라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에 그 눈 높이가 1.2m로 다져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한 1.7m 정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을 다지는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조건을 구성을 하고 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동력 지원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테스트 이벤트 개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열악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 이 가리왕산의 아주 상당히 높고 험한 산악 지역인데 이 혹한의 기상 상황과 이 평균 경사가 한 30도 이상의 급경사 산악 지역에 저희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달에는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이 그 비가 와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라든지 또 그런 것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 공정도 전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예. 또 최대 난간으로는 그 가리왕산 부지가 상당히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곤도라 타워를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과 함께 또 병행해서 예. 제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은 이 저 혹한 속에서 24시간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공사 인부들이 현장을 집단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수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런 일들이 이번에 경기장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시설도 설치하고 대회에 만발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 테스트 이벤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 경기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나 보광 스노우 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2월 한 달 내내 거의 그 테스트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경기 코스와 그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과 테스트를 그 하면서 특히 그 종목별로 기록을 계측한다든지 경기 운영과 또 클라이언트별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전 경험을 축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새로 그 개선 정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벤트 숫자가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올림픽이라는 게 기록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밀한 그런 과학적인 시설들까지 잘 구비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훌륭한 IT 강국으로서의 최첨단 초현대식 그런 그 장비나 계측 장비를 가지고 훌륭한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올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이랄지 그런 선수촌 문제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국가에서 온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숙박 이 문제는 저희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요. 선수 등록이 그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임원단 그리고 기타 클라이언트 별로 모든 숙박시설이 이미 확보가 돼서 전혀 지장이 없고 어제부터 그 선수들이 입국을 해서 지금 저 그 숙박 지정된 숙박업소에 전부 다 체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이벤트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온 선수들 말씀이죠. 그리고 기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국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대테러나 안전 요즘 그 국가에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차지해 드립니다. 그 원래 그 여영규 사무총장께서 국토부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대테러 관련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업무 협조가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관계기관이 협조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민들도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대의 시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의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곳에 좀 구경을 하러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좀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그 강원도 또 평창만의 올림픽인 것처럼 이게 의미가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D-2년을 앞두고 새로이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선 그 언론과의 그 소통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붐업을 시키고 또 각종 그 공공시설이나 주요 시설물에 공중이 많이 움집하는 그런 시설물에 그 올림픽의 그 조형물이나 체험관 이런 것들을 대폭 그 설치하고 또 그 개관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그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그 국내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을 뭐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올림픽을 알리고 또 올림픽을 국민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그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좀 이게 전문적인 그 친숙도가 경계, 좀 떨어지죠. 경계 룰이라든지 뭐 기준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룰과 그 기준 그리고 경계 히스토리 그 내용들을 갖다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전파시키는 전파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게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약 95개 국가에서 선수들이 한 6,50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예. 이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문체부와 관광공사 이런 관련되는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그 한류 예. 문화를 그 알리는 그런 활동과 또 관광 홍보 이 활동과 그 같이 예. 엮어가지고 평창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영화 네. 국가대표 출신의 그 선수들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저변 확대가 정말 절실하다 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예. 그 겨울 스포츠를 스스럼 없이 본인이 직접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스키만 많은 분들이 또 타고 있고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런 겨울 동계 올림픽 경기들을 또 그 스포츠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해 주는 걸 이번에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흔히 그 국민들이 이렇게 아는 스포츠가 뭐 쇼트랙이라든지 스피드 예. 스케이팅, 그다음에 스키 스노보드. 그런데 최근에 뭐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뭐 루지, 컬링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국민 여러분에게 보다 그 친밀하게 다가가고 또 많이 그것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저희 여러 가지 그 체험관을 설치를 하고 또 그런 경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부터 구체적인 콘텐츠까지 설명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88 서울 올림픽은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뭔가 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좀 발판이 됐던 네. 계기가 됐거든요. 네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어떤 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정확하게 30년 만에 지금 저 개최되는 것이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 평창 올림픽을 올림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은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국민 의식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딩 국가로 성장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스포츠 그랜드 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다 유치하는 것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한 5개 국가만이 이런 그랜드 슬럼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평창올림픽을 유출해서 세계 여섯 번째로 이 스포츠 그랜드슬럼을 달성하게 돼서 전 세계 우리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개최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그 발전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전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735일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좀 보완점이 있다면은 가감없이 알리건 예. 알리고 고칠건 고쳐서 예. 정말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형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의 택시기사 성민호입니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새벽에 일 다니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잠깐 쉬는 중에 옛날 직장 동료가 이 택시를 한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지는 한 2년 됐는데요. 요 근래에는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구정 대목 타는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14,000대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돼가지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라디오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7시나 뭐 9시 됐을 경우는 뉴스를 좀 많이 듣는 편이죠. 나이 드신 분들 걷기 힘들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 때가 좀 보람 좀 느끼죠. 나오기 전에 몸을 좀 깨끗이 하고 나오고 차도 좀 깨끗이 닦는 편이에요. 타시는 손님들도 기분 좋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좀 신경 좀 쓰고 다니면은 또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히는 길은 터미널 주변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화물차 많이 다니는 연안부두 가는 쪽 공사 관계로 인해서 송도 가는 방면 그런 쪽이 대부분 좀 많이 막히는 편이죠. 설에도 그렇게 손님은 많다고 생각들지는 않고요. 일단 서민들이 돈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손님이 없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연휴가 좀 길어서요. 일을 좀 접고 한 3일 정도 가족들하고 좋은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게임도 좀 하고 가족들끼리 윷놀이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인천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신 성민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인천 버스터미널 부근과 연안부두 쪽 차량이 많이 막힌다고 또 운전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설 인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트레일러, 69톤 트레일러 운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안전하고 능숙하게 운전을 해 주셔서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성민호 기사님 앞으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선물은 이런 것들 준비해놨어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이제 벤 이킹의 Stand By Me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콩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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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엔 어김없이 인천시를 탐방해 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사실상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연휴가. 이제 네. 오늘 퇴근길부터 귀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천에서는 어떤 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또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우선 그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설 연휴 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성길인 2월 9일과 10일엔 시민들의 이동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예, 그 시내버스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하되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버스는 46대를 증편하고 시외버스는 8대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연안 여객의 경우도 그 도선은 17회, 여객선은 2회 늘려 운영할 계획이고요. 2월 9일과 10일에는 야간 시간까지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하철 운행 횟수도 심야 시간에 인천 지하철은 4회, 경인전철 2회, 공항철도도 4회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승용차 유일제도 해제하오니 차량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월 9일부터 10일, 화요일, 수요일이 가장 좀 붐빌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자, 인천 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들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요? 네. 인천 가족공원 성묘객들의 그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서 설날인 2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모든 차량 진입이 통제가 됩니다. 이에 따른 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암초등학교와 제1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요. 예. 동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인천가족공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플 때 뭐 당번약국이나 당번 병원 찾게 되거든요. 이런 네. 어떤 준비도 좀 잘 돼 있나요? 네. 설 연휴에도 그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합니다. 예.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요.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여서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진료 운영 현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120 미추홀 콜센터나 119로 전화 주셔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0 미추홀 콜센터 그리고 119로 전화 주셔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점 인천 시민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명절 먹거리 안전 위해서 한 2주쯤 됐나요? 대대적으로 좀 네. 단속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는 그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벌여서 8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예. 지난 그 1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인천 지역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200여 개 업소를 집중 단속하였는데요. 이 중에 국내산 과일의 그 생산지를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지 않은 업소 8곳을 적발하여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인천 지역에 유통되는 설 제수용 그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사는 지난 1월 25일부터 5일간 그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과, 배, 대추, 밤 등 그 제수용 농산물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안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월미공원에서는 다양한 민속체험 할 수 있다고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월미공원을 찾아오시면 풍성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예. 월미공원 내 그 전통 정원인 양진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풍물놀이, 민속놀이, 먹거리 체험 등 그 다양한 행사를 펼쳐게 되는데요. 그 2월 6일과 7일에는 채소전 만들기와 투어 윷놀이 등의 그 민속놀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8일과 9일에는 풍물놀이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지고 제기차기, 국군 같은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그 10일에는 옛날리기 시연과 방패연, 소원 쓰기 등이 펼쳐지고 하니까 그 방문하셔서 명절의 의미도 되새기고 또 가족 간의 정겨운 추억도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쯤이면 우리 명절과 비슷한 시기에 춘절 연휴를 맞이하는 중국인들, 우리 어느 정도 방문할 것인가 이게 좀 뉴스에서도 많이 관심거리거든요. 인천에 이번에 많이 온다면서요? 중국인 관광객들 어떻습니까? 네. 오는 그 3월에 그 단일 규모로는 국내 관광 역사상 최대인 6천 명의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예. 우리 시와 인천 관광공사는 작년 12월부터 대규모 인센티브 단체 관광 유치를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결과 중국 그 광저우 아우란 국제 뷰티 그룹 그 6천 명이 3월 26일부터 6박 7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예. 그중에 그 4박 이상을 인천에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송도 컨벤션과 니트 타워를 그 최종 행사장으로 그 확장하였고요. 6,000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확보하고 예. 인천 내 그 관광 코스를 협의하는 과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인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이 120억 정도 경제 효과가 난다 뭐 이런 자료까지 나오던데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좀 새로운 성장 산업 미래의 신수종 먹거리들을 좀 찾고 있다 육성한다 이런 발표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그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일 8대 전략산업 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예. 이날 보고에서는 저유가 또 중국발 리스크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지역 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14억 원이 투입되는 그 8대 전략산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첨단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자동차 육성에 10억 원을 하고요. 로봇랜드 등 로봇산업 기반 조성에 301억 원, 바이오 산업 육성에 3억여 원, 그리고 어울 화장품 등 그 뷰티 산업 육성에 8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예. 또한 그 항공 정비 산업 특화를 위해서 4억 원, 인천 신항과 공항 등 물류 개선에 6억여 원, 그리고 요코 유치 등 그 관광 활성화에 180여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녹색 기후 금융 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 팀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경북 봉화입니다. 네, 이번에 다녀오십니까? 아니요. 저희 식구들, 뭐, 형제들이 다 인천에 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가지 않고 여기서 예, 머무르게 됩니다. 가족들과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예. 자,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따지아하오. 자, 3122번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오늘만 지나면 신나는 연휴 시작이네요. 저는 이번 연휴 특선 영화와 함께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영화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사실 뭐 오늘 휴가 내신 분들은 오늘부터 휴가가 쭉 이어지죠. 그렇죠. 자,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 네. 우리가 또 연휴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영화 뭡니까? 네. 자, 영화를 중국어로는 띠엔잉이라고 해요. 띠엔잉. 한번 더. 띠엔잉. 띠엔잉. 네, 여기서 띠엔은 전기를 뜻하는 전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자면 띠엔이라고 하고요. 네. 이응은 어떤 그림자를 뜻하는데 전기로 그림자를 쏴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영화. 배웠던 텔레비전도 네. 띠엔실. 네, 맞아요. TV를 띠엔실이라고 했잖아요. 띠엔실. 네, 이것도 전기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띠엔실. 이게 TV였고 영화는 띠엔이응. 띠엔이응. 한 번 더 띠엔이응. 띠엔이응. 네. 이응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응. 네, 이응. 띠엔이응.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뭐 데이트 코스로 극장은 인기 만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녀 커플이 네. 팔짱 끼고 많이 가죠. 그렇죠. 네. 많이 가보셨죠? 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정병진 아나운서님. 네, 저도 뭐 좋아합니다. 네. 영화관은 뭐라고 하나요? 영화관. 네, 영화관은요. 극장. 우리가 띠엔이응 뒤에다가 위엔이란 글자만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요. 위엔. 위엔. 한 번 더.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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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띠엔잉 위엔. 띠엔잉 위엔. 한 번 더. 띠엔잉 위엔. 띠엔잉 위엔. 그렇죠. 잉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의미고요. 위엔은 네. 위에서 뚝 떨어지는. 다시 한 번. 띠엔잉. 띠엔잉. 한 번 더. 띠엔잉. 띠엔잉. 거기에다가 위엔. 위엔. 한 번 더. 위엔. 위엔. 그래서 띠엔잉 위엔. 이거 뭐 우리가 위안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가 좀 다른 거죠. 위엔화. 그렇죠. 그 위엔화의 경우는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음으로 위엔이라고 하고요. 아, 다르군요. 네. 위엔. 위엔. 그다음에 영화관 할 때는 띠엔잉 위엔. 위엔. 그렇죠. 위에서 떨어지네요. 위엔. 네, 맞습니다. 띠엔잉 위엔 영화관이었고요. 영화는 띠엔잉. 띠엔잉. 한 번 더. 띠엔잉. 띠엔잉 가보시면서 알았었습니다. 이번 연휴 재밌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짜이찌엔.
8342번님, 저도 이번 연휴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띠엔 이응 위엔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합니다. 문정아 선생님 행복한 설 보내세요. 짜이짠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죠. 오랜만에 즐거운 영화 한 편도 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께 중국어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같은 번호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특히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잖아요. 저희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물도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고향 앞으로 출발하신 분들 있으시죠? 안전 운전 하시고요. 차량 조향 장치 점검부터 각종 오일들 충만한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안 나야 정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고향의 봄, Spring in my hometown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수 전소영 씨가 아주 멋진 재즈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죠. 고향 잘 다녀오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명절 쇠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옛...